그리가 사이버 외도에 대해 언급한다. 오는 3일 방송되는 KBS2 예능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?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로 두 명의 리콜 여가 등장의 사연을 들려준다. 엑스와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이별한 지 3년이 됐다는 리콜리아는 엑스를 자신과 가장 잘 맞았던 연인으로 기억한다. 엑스는 다른 사람에게는 차갑지만 리콜리아에게만 다정했던 츤데레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. 때문에 3년을 만나면서 큰 다툼은 두 번 정도 있었다고 회상한다. 하지만 두 번의 큰 다툼이 리콜리아에게는 충격적 사건으로 기억된다. 리콜리아는 우연히 엑스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엑스가 신혼 미상의 여성과 랜덤 채팅을 하는 적을 발견한다. 그 안에는 리콜리아를 충격에 빠뜨린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엑스를 믿었던 리콜리아는 그를 용서한다.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했지만 같은 사건은 또 한 번 반복되고 리콜리아는 고심 끝에 엑스와 이별한다. 엑스의 반복된 사이버 외도 때문에 결국엔 이별을 하게 된 것. 리콜 플래너들은 랜덤 채팅, 사이버 외도 등의 단어에 충격을 받는다. 성유리는 엑스의 사이버 외도를 용서하고 이별 리콜까지 신청했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느냐고 답답해하고 장영란은 사이버 외도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서 분노한다. 그리는 연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이버 외도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일침을 가한다. 리콜 플래너들이 입을 모아서 너무 최악이다. 엑스가 리콜 식탁에 제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할 정도로 모두에게 충격을 준 역대급 사연의 전말은 이날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? 에서 확인할 수 있다.